밀양으른 골은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어질 정도로 신비스러운 지형을 품고 있는 골짜기입니다.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영남 알프스의 많은 봉우리들 중에 여기에 알짜배기 능선과 골짜기들이 즐비합니다. 백호의 백운산 너머로는 운문산에 솟아있고요. 그리고 영아래의 최고봉인 가지산이 호령하듯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용아릉 좌측엔 능동산, 우측은 영아래 이봉이라 할 수 있는 천왕산이 지악산을 품고 있으며 조금 더 우측은 구춘산, 정성봉, 시래산, 미륵봉, 정각산으로 이어지는 마루꿈이 손에 잡힐 듯 뻗어 있습니다. 이곳 얼음골 용아릉 코스는 깎아놓은 듯한 암릉과 절벽들로 이루어져 집중을 요하는 곳이며 얼음골을 가운데 두고 양쪽의 절벽을 타게 되는 코스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백운산 슬랩암벽이 백호 형상이고요. 좌측 가지산과 우측 능동산을 가로지르는 호박소와 가지산 터널을 통과합니다. 바로 앞 보이는 능선이 나중에 하산할 용아릉 A 능선이고요. 무시무시합니다. 이러한 절벽이 순차적으로 펼쳐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용아 B 능선의 하이라이터 부엉바위에 올라봅니다. 저 멀리 가지산 풍광이 정말로 멋지네요. 산허리 도로 보십시오. 끝내줍니다. 영남 알프스의 아름다움이 여기 다 있는 듯해요. 암릉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요. 저기 얼음골 케이블카도 눈높이에 왔습니다. 그리고 힘든 구간 멋진 포즈로 화답하네요. 여기엔 우아한 즉송 감상에 힘든 줄도 모르네요. 계속되는 용아릉의 위시에 감탄하면서 용아의 위대함에 빠져들고 맙니다. 칠부고지를 넘으니 멋진 바위들이 연이어 나타나는군요. 급한 것도 없는데 천천히 긴 사연도 남기며 오릅니다. 안반에부터 적숭이 어때려는지 외롭게 보이네요. 다시 넘고 또 넘습니다. 발 아래 얼음골에는요 동의굴이 있어요. 동의봉암 허준이 스승을 해보겠다는 지형과 닮아 그리 부른답니다. 이곳이 동의굴과 얼음골로 내려가는 악명 높은 너들이지요. 용화 비의 비경을 감상하고 천왕산 능선에 합류할 출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갑니다. 자, 이제 능선에 올랐습니다. 용화에로 향하게 되고요. 샘물 상위를 지나서 전망대에 갔다 오는 걸로 합니다. 위험 구간을 가야 하니 오늘은 샘물 상에 막걸리는 패스합니다. 무시무시한 하산 코스가 나왔네요. 뒤돌아서서 천왕산과 구춘산을 보니 옛 추억이 그리워지는군요. 멋진 전망대를 향해서 자 가보죠. 조금 전 오른 부엉바위를 바라보니 어우 정말 정말 아찔하네요.
한 번 더 천왕산과 용화피를 담아봅니다. 거대한 백호를 보십시오. 바로 앞 능선은 딱 뼛을 능선인데요. 내겐 7.4 독사의 추억이 있습니다. 완벽한 백호를 앵글에 담아봅니다. 멋진 감상을 끝내고요. 이제 용화 A 능선으로 갑니다. 폐쇄 등록을 알리는 팻말 앞에 서보고요. 난 여길 두 분이나 들어갔네요. 험한 곳에서 바라보는 풍광을 기대해 봅니다. 발 아래에는 엄청난 절벽이 자리하고요. 연이어 나타나는 로프를 내리서면 험한 경로가 만만치 않음을 예감하게 되죠. 낙엽과 돌, 자갈은 늘 불안합니다. 급경사에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순간이네요. 용화의 능선의 명품 소나무고요. 오전에 오른 용화 피의 웅장함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동이굴에서 내려가는 저 너덜지대 가히 악권입니다. 백운산의 백호를 온전하게 담아보고요. 와, 장관입니다. 암벽 자일 구간을 내렸으면 발 아래는 습류 폭포가 있어요. 어우, 용화비 부엉바위의 위시에 기가 죽네요. 자, 이제 용화 A를 벗어나서 얼음골로 가봅니다.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얼음골 한번 보세요. 한여름에 정말로 얼음이 있음을 목격한 한 사람입니다. 용화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마불 폭포로 향해 갑니다. 안 가마불 폭포를 담아보고요. 여긴 폭포수를 감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암 가마불 아래에는요, 직백의 숲 가마불 폭포가 있습니다. 어우, 그 높이에 한 번 더 놀라게 되네요. 자, 이제 얼음골 입구에 있는 천왕사로 내려갑니다. 아담한 천왕사에 들러서 오늘 무사사랑에 감사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험준한 용화릉 산행을 모두 끝나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